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키움 모닝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은 간밤에 올랐는데 최근에 대형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되면 뭐 먹은 것도 없잖아요. 그런가요? 뭐 그쪽 걸 매매를 하지 않아서 수익률 잘 모르겠는데 잘 따라서 오면은 뭐 내가 고객이야? 자, 간밤에 있었던 저기 그 얘기 보면은 그 모더나의 그것도 코로나 백신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기술주들이 좀 살아난 것 같고, 네.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모더나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이제 3차 임상 시험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고 있는 과정 속에서 돈이 없으니까 미국 행정부가 뭐 돈을 좀 줬다, 4억 7천만 달러. 모더나만? 아, 그거는 원래 모더나가 이제 미국 행정부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트럼프 보좌관이 뭐 트럼프 비서관만 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가 좀 잘 안 나오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은 트럼프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 그렇죠. 네. 일단은 모더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12% 13% 막 뛰다가 매물이 좀 나오면서 9%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차트가 보면 이랬습니다. 쑥 상승했다가 매물 나왔다가 줄줄줄 끌고 올라간 상황. 자,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이 상승을 했었던 요인은 일단 모더나 이슈도 좀 있었지만 이건 모더나 같은 경우나 워낙에 애정돼 있던 그 이벤트였기 때문에 영향력 크지가 않았었고요. 오히려 공화당. 근데 사실은 이게 공화당 그 발표했다고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말했지만 그냥 희망인 거죠. 민주당과의 합의가 될 거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화당의 부양정책 발표 이제 장마감 후에 발표를 했지만 대략적인 내용들은 나왔었거든요. 그에 대한 기대 때문에 반등을 줬습니다. 거기다가 일단은 기술주들이 상승한 건 별거 없습니다. 애플, 알파벳, 그 다음에 아마존 대부분 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이게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JP모건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의 목표, 원래 목표했던 그 주가에 다 도달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들 상향 조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또 어저께 또 몰렸죠. 지난번에 한번 그 뭐 아마존이 한 6% 7%씩 폭등했던 날이 있었잖아요. 네. 그날도 막 이런 식으로 그 월가 쪽에서 그 목표 주가를 한꺼번에 다 올리면서 대형 기술주가 튀었던 그때 당시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일단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1,000명 이상 사망자가 지금 벌써 5일 연속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뭐 일부 그러다 보니까 항공, 그 다음에 은행, 일부 소매 유통업체들 뭐 일부 그런 것들이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축소했고요. S&P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보합 근처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 다시금 이제 그쪽이 강세를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기술주가 이제 강세를 보인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있었어요. 달러 약세. 달러화가 2년 내 최저치. 2년 내 최저치인데 이 달러화의 약세 요인들에 대해서 그 많은 고민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보통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것에 따른 기대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달러 약세는 그게 아니라 유로화의 강세. 그러니까 독일의 IFO 기업 환경지수가 잘 나오면서 독일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폭을 좀 더 이어간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각국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생기면서 경기가 침체로 다 들어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거의 안정적으로 정부가 컨트롤돼서 이게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그나마 견고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뭐 시장 컨센서스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데 이제 미국이 가장 늦을 거다. 상대적 부진. 미국이 늦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 보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미중 간의 마찰. 근데 이게 좀 본격화돼 버리면.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달러 강세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화당의 부양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뭐 부채 비율 높아지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 시기 때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골드만삭스의 논리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 보이니 그 미국으로 해외 자금들이 유입이 돼서 올 한 해 3천억 달러 정도가 더 들어올 거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데 미국으로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빠지는 게 아니고? 네. 예, 뭐 그러면서 우리 훨씬 더 낫잖아요. 달러를 더 사는 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단 3천억 달러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혜주가 대형 기술주, 그 다음에 엑소모빌, 쉐브론, 뭐 그 다음에 일부 종목들을 또 언급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튀어 올라간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통화의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네, 맞아요. 네. 원래는 이제 그 돈들은 강세 통화국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달러라는 게 망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지만 우리는 잘못한 달러기 때문에 이가 오죠. 네, 달러기 때문에 그게 좀 반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최근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본 게 이건 뭐 아주 저기 그 저 지엽적인 문제긴 하지만 이란산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 위안화로 저기 뭐 규모 크지 않더라고요. 한 300만 불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페트로 위안이 이제 가동되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중국이 상품 선물 시장을 재작년에 그 오픈하고. 원유 선물 시장을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철광석하고 원유 선물을 흔히 말해서 외국인들한테 매매를 허가를 했어요. 이게 그 중국의 상품 선물 시장을 매매를 하려면 좀 복잡하거든요. 외국계에 오픈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중국의 선물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좌 개설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 식으로 원유 선물 시장을 뭐 오픈을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나왔던 게 이제 위안화가 원유를 그 결제하는 데 있어서 위안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라고. 뭐 또 미루어 보면은 이제 이란산이기 때문에 이란적인 경계 제재가 저기 그 들어가고 있고, 아 근데 이게 이란만이 아니에요. 영국도 영국의 이제 BP라든지 이런 데가 그 중국하고 거래를 할 때 위안화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이라든지 일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중국하고 원유를 이제 수입을 하고 할 때는 달러로 이제 요즘에 결제를 안 해요. 나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미국주의자는 아닌데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달러 패권이 살아 있으면 좋겠어요. 어? 뭐 달러 패권이 흔들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은 망해도 달러는 안 망한다고. 아니 뭐 저기 그 달러는 망해도 미국은 망할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가봅시다.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있을 실적 발표, 당장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페이스북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 다음에 JP모건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이런 데서 그 목표 주가를 뭐 애플이나 아마존 등을 이제 상향 조정을 하긴 했지만 거기에 코멘트를 꼭 달아요. 일단은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어야죠. 아, 실적 발표를 해서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해. 그런데 아, 최근 들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 발표 이후에 잘 나온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지 말지는 나도 모르겠고 일단 목표주가는 상향 조정할게 정도가 어제 보고서들의 핵심이에요. 그 정도면 붓을 내려놔야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형 기술주들이 최근 들어 좀 빠졌었고 지난 금요일 날에도 보면 낙폭을 다들 축소했었거든요. 이제 최근 들어서 빠진 거에 대한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강세를 좀 보인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모더나도 있었지만 이제 장마감 이후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바이오엔테크가 또 이제 이번 주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3차 임상이 또 있거든요. 이상 들어가는 3상 들어가는 3상. 3상 들어가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발표하고 나니까 그 장마감 이후에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2% 정도 뛰고 있고 바이오엔테크가 한 4% 정도 올라가고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뭐 그런 식의 움직임. 그 다음에
어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반도체 업종들이 급등을 했어요. 인텔은 빠지긴 했습니다. 인텔은 여전히 이제 메모리 나오면서 2% 빠졌는데 TSMC, TSMC가 이제 그 대만 쪽에 상장돼 있을 때 그게 어제 상한가를 치면서 10% 상승을 했고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12% 뛰었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인텔의 아웃소싱을 TSMC가 가져가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그쪽이 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퀄컴 같은 경우는 목표주가 투자의 상승 때문에 올랐고 뭐 TSMC로 인해서 자일링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마이크론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이런 애들도 같이 동반해서 강세를 보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TSMC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나오고 그때 이제 거의 품질 보증과 같은 딱지가 인텔 인사이드였었는데 맞아요. 그렇죠? 이제는 인텔 아웃소싱이 되면 망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삼성전자가 받아오긴 너무 쪼그러스러운 거예요? 어저께 그것 아웃소싱?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만약에 오늘 어떻게 또 반영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어제 뉴스에서는 TSMC가 이제 뭐 TSMC 걔네 뭐 할 줄 알아? 근데 AMD 거를 다 받아가고 경쟁하는 인텔의 경쟁 업체인 AMD 거를 또 TSMC가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웃소싱을. 지진이 한번 나야 되겠구만. 예, 그래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아무래도. TSMC의 방향성이 엇갈릴 수가 있어서 일단 최근에 하이닉스 움직임을 보면 하이닉스는 아닌 것 같죠. 하이닉스는 뭐 그쪽은 아니니까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상승에 영향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특징이 있었죠. 미국 증시의 상승을 야기시켰던 게 이제 공화당의 부양 정책인데 뭐 그거는 그냥 희망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는 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이미 선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코로나는 뭐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고 미국 증시의 특징처럼 업종별 차별화 장세. 이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그와 관련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46분이니까 최근 들어서 금융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다시 1,500달러까지 또 올라갔고 그 다음에 구리나 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FX 마진 그 다음에 일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파산 기업들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아까 들어오기 전에 말씀 주셨던 종목들이나 뭐 이런 것들 테마주 장세들이죠. 이게 지금 현재 은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틱당 밸류가 되게 높거든요. 한 틱만 움직여도 막 변화가 되게 크고 그 FX 마진 같은 경우는 뭐 레버리지가 상당히 크잖아요. 100배짜리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기판들이 좀 많아요. 그것들이 요즘에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들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시장을 바라볼 때 좀 실적에 기반한 대형 기술주 위주로 이제 움직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도 초기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은 재미를 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활활 타오르는 영광로에 다 빠져 죽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